안녕하세요. 케이터들입니다. 저 오늘 양화장 손마트에 좀 나왔고요. 오늘 9월 첫 주입니다. 지난주에 8월 마지막 주 기온이 좀 떨어져서 붕어들이 좀 바닥층으로 가라앉아서 좀 입질이 그나마 괜찮았는데요. 일주일이 지난 오늘 9월 초에 그 입질은 어떤지 오늘 한번 낚시를 하면서 그 반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디 정도 나오게 이렇게 한 10분, 15분 전에 던져놓고 떡밥을 만들었고요. 자, 찌를 좀 내려서 찌를 좀 맞춰보겠습니다. 자, 지금 살살살 내려가서 딸깍 떨어지는 그런 찌받침이 돼 있고요. 뭐 지난번에 사용하던 그런 찌이기 때문에 점검 차원에서 한번 봤더니 딸깍 떨어지는 그런 입질로 지금 딸깍 떨어지는 그런 찌받침으로 되어 있어서 이대로 찌를 두 마디 정도 내어놓고 그렇게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찌를 다시 올려서 그 받침대 앞에 지형지물을 보고 투척을 하고 낚싯대를 들어서 원줄을 가라앉혀 주시고요. 자, 지금은 조금 많이 나왔네요. 조금 더 내려 보겠습니다. 자, 두 마디 정도 수심이 맞춰졌고요. 자, 다시 걷어서 바늘을 달고, 자, 오늘 외바늘로 좀 사용할 예정이고요. 외바늘은 6cm 정도, 그리고 바늘은 무밀을 바늘 4, 5를 사용해 볼 예정이고요. 오늘도 고정 2분할채비고요. 봄봉돌하고 바닥봉돌하고 사용할 예정이고요. 그 사이는 25cm 정도 사용. 바닥봉돌은 이곳이 수심이 1.6m 정도 되는 그런 위치이고, 원줄도 모노 1호이기 때문에 오늘 0.3g을 사용할 거고, 찌도 오늘 수심이 그렇게 깊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55cm 정도 되는 그런 찌를 좀 사용해서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항상 사용하는 흔들이 형태 우동하고 어분 집어제를 이용해서 이렇게 보쌈 낚시로 시작을 해서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흔들이를 서너 번 묻히면은 이렇게 흔들이가 바늘에 묻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바늘 귀 위주로 어분을 보쌈을 해서 바늘 귀를 몇번 누르고 투척을 해서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찌는 부드럽게 올라왔는데 허챔질이 나왔기 때문에 찌를 조금만 3분의 1 마디만 이렇게 올려서 다시 조정을 했고요. 다시 어분 보쌈을 해서 투척을 하고 낚싯대를 당겨서 원줄을 가라앉혀 주시고, 찌가 서서 내려가기 시작하면 낚싯대를 밀어서 뒷받침대에 놓으시면 되고요. 자, 낚시 시작을 했는데 벌써 반응이 나타나고 있네요.
투척을 했는데 끌고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 상황이고요. 뭐 끌고 들어간 그 입질이기 때문에 챔질은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곳은 경기도 그 고양시 원흥동에 위치한 그 약수낚시터 손마터이고요. 오늘도 그 낚시터 초입에 수심이 좀 낮은 곳에 그렇게 위치를 했고요. 어분 보쌈을 하니까 바로 반응을 하니까 이번에는 어분 콩알로 그렇게 투척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내려가는 중간에 반응이 나타나고 있고요. 계속 반응이 나타나고 있네요. 부드럽게 밀고 올라올 때 챔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비해서 뭐 비도 좀 중간에 내렸고 기온이 좀 떨어진 상황이다 보니까 붕어들이 바닥층에서 밀어 올릴 거라고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추측을 하고 있고요. 자, 다시 어분 콩알로 바늘에 작게 달아서 투척을 했고요. 낚시 초기인데도 중간층에서 반응이 나타나는 그런 입질이 계속 나타나고 있네요. 부드럽게 밀고 올라오면은 챔질하겠습니다. 뭐, 지금 몇번 투척을 하지 않았는데도 기존에 낚시터 모퉁이다 보니까 붕어들이 좀 모퉁이에 모여 있었는지 반응이 바로바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그 흔들이만 묻혀서 투척을 했기 때문에 중간층에서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고요. 뭐 이렇게 흔들이만 투척을 하는 경우에는 중간층에서 건들지 않고 바닥층까지 안착이 됩니다. 대신 반응은 좀 늦게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뭐 이렇게 낚시를 하다가 반응이 너무 늦으면은 어분 콩알을 작게 달아서 투척을 하든지 아니면은 어분 보쌈으로 그렇게 해서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8월 중순 같이 낚시하는 분들 앞에 붕어가 떠 있지는 않고요. 뭐 기온이 8월 중순에 비해서는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붕어들이 좀 바닥층으로 내려간 것 같습니다. 자, 반응이 좀 너무 늦어지니까 이번에는 어분 보쌈을 흔들이를 묻히고 어분을 보쌈을 해서 던져 보겠습니다. 자, 어분 보쌈을 하니까 바로 또 반응이 나타나고 있고요. 부드럽게 밀고 올라오면은 챔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는 좀 흐린 날씨이고요. 하늘에는 구름이 좀 껴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서 그런지 구름이 좀 잔뜩 껴있는 그런 날씨입니다. 하지만 뭐 이곳 모퉁이에 파라솔을 펴지 않고 앉아 있으니까 후덥지근한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태풍의 영향권으로 날씨가 좀 흐려서 그런지 오늘 입질 형태가 뭐 그렇게 좋게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자, 반응이 없으니까 다시 걷어서
5분 콩알을 투척을 했더니 반응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끌고 들어갔네요. 자, 다시 나왔고요. 투척한 것보다는 그 붕어가 끌고 가서 그좀 약간 좌측으로 끌고 갔기 때문에 마디수가 지금 한 마디만 나와 있고요. 뭐 이런 경우에는 허챔질일 확률이 많으니까요. 조금 더 기다려 보시고 반응이 없으면은 걷어서 다시 받침대 앞에 제 위치로 투척을 해야지 찌가 올라올 때 후킹이 제대로 됩니다. 5분 콩알을 달았더니 다시 내려가다 말고 끌고 가고 있네요. 좌측으로 많이 가서 지금 올리고 있고요. 씨알이 아주 좋은 그런 향붕어가 끌고 간 상황입니다. 아주 커다란하고 이쁘네요. 부드럽게 올라오기 시작해서 챔질을 했고요. 자, 이번에는 아주 부드럽게 잘 올려준 그런 향붕어입니다. 아주 힘이 좋네요. 아주 좋네요. 깨끗하고. 부드럽게 두 마디 올라올 때 챔질을 좀 빨리 했고요. 부드럽게 올라오기 시작할 때좀 빨리 챔질을 했습니다. 아주 힘들이 좋네요. 깨끗하고 좋네요. 자, 이번에도 5분 콩알을 좀 작게 달았는데요. 바로바로 지금 반응이 나타나고 있고요. 자,
다 올라왔네요. 자, 제가 다 올라와서 놔뒀더니 다시 내려가다가 다시 또 부드럽게 올리는 상황에 챔질을 했고요. 힘들이 아주 좋네요. 채지 않고 좀 기다렸더니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찌를 다 올려준 아주 힘 좋은 그런 향봉합니다. 아주 깨끗하고 좋네요. 날씨가 흐려서 그런지 태풍의 영향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전반적으로 다른 조사님들의 입질도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그 아침하고 낮 시간하고의 그런 일교차가 좀 크기 때문에 붕어들이 적응하는 데는 조금 시간이 필요할 듯 합니다. 한목이 부드럽게 올라올 때 챔질을 좀 했고요. 아주 큰 놈이 힘도 좋네요. 아주 큰 놈이 나왔습니다. 아주 큰 놈이 힘이 아주 좋은 그런 향봉어입니다. 아주 좋네요. 자, 이번에는 한목을 아주 부드럽게 밀고 올라올 때좀 빨리 챔질을 했고요. 작은 입질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좀 빨리 챔질한 상황입니다. 중간층에서 건들더라도 되도록이면은 바닥층에 안착이 된 이후에 올라올 때 챔질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아주 작은 입질인데 작은 입질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투척하자마자 끌고 갔고요. 다시 올리고 있습니다. 다시 끌고 가네요. 난리가 났습니다. 들어갔다 나왔다 끌고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도 끌고 다니다가 올라올 때 챔질을 좀 했고요. 삼켰네요.
끌고 다니다가 부드럽게 올라올 때 챔질을 좀 했고요. 아주 깨끗하고 이쁜 그런 향동화입니다. 두목이 아주 부드럽게 밀고 올라와서 챔질을 좀 빨리 했고요. 두목을 아주 부드럽게 올려준 깨끗한 그런 향동화입니다. 아주 노랗고 이쁘네요. 자, 9월 첫째 주에 양어장 손맛에서 입질 형태가 어떤지 낚시를 좀 해봤고요. 뭐, 낮 시간, 오후 시간이다 보니까, 붕어가 뭐 많이 떠 있진 않더라도, 중간층에서 끌고 들어가는 그런 입질들이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떡밥에 따라서 입질 형태가 여러 가지로 나타나기 때문에, 몇 가지 떡밥을 준비하셔서 그렇게 사용하시면서 바닥층에서 밀고 올라오는 그런 입질 위주로 챔질을 하면서 그렇게 낚시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주제를 가지고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